입니다. 예, 제가 옷갈 입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이쁘게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이쁜이 박주홍입니다. 아까는 박수가 좀 크더니 이쁜이를 붙였더니 박수 소리가 적네요. 안녕하세요, 박주홍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노래 자랑하기 전에 품바가 어제 밤부터 우리 언니아들이 여기서 기다렸듯이 어제 밤부터 와서 분장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언니아들하고 보고 싶다고 하니까 품바 공연을 하고 노래 자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얼마나 바쁜지 어젯밤에 서울 찍고 오다가 대전 한번 찍고 새벽에 대구에서 찍고 이 방으로 왔어요. 그래서 요 지금 찍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광주 목포로 가요. 그래서 우리 자 오봉산 오봉산 무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팀도도 자력 경례. 아시고 그 뒤에는 몰라요, 중간으로 가요.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네, 요,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자랑은 또 없는데 요 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저 갔다 올게요. 여기까지 왔는데 안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사랑은 눈물. 잘한다. 세워라 하지를 마르라. 아니 우리 어머니는 자꾸 여기만 쳐다보네. 이거 별거 아니요. 아이고.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 방면에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산도 못 가는 청춘 그 말을 몰랐구나. 세워라 하지를 마르라. 어디까지? 이 방면에 왔는데 이 방면에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산도보다는 청춘 흘러가는 줄 몰랐구나. 세워라 하지를 말라. 이제 여기가 정중앙이니까 중앙에서 공연할게요. 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오늘 선물 받을 거라고 이 포초가리 몇 번입니까? 828번. 이 나쁜 놈들, 우리 어머니 828번을 뽑아주지. 우리 어머니는 805번. 뭐 하나로 걸릴 에라이 나쁜 놈들, 우리 어머니가 하나 뽑아주지. 어머니 그럼 있잖아, 이렇게 하면 걸릴 수도 있어. 오늘 아버님 같이 안 왔죠? 아, 그러면은 이 각설이 품 하나 만져봐. 그럼 오늘 결코 걸릴 수도 있어. 아, 그렇지.
어머니, 내가 번호 외워놨으니까 뽑아줄 거요. 이 나쁜 놈들. 828번이야, 828번. 어머니, 오케이 했다, 오케이. 아이고, 못난하네, 지나오가 좋나. 우리 어머니 불러놓으려고 이런 나쁜 놈들 820번도 여기 있구만. 820번. 제가요, 대한민국을 다니면서 사실 각설이지만은 이 동네마다 추원을 주는데 내가 원래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원래 우리 여기가 경상남도 청년구 이방면이잖아, 그죠? 이 동네 다 잘 되고 오늘 오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아프지 말고 150 중에 무병 장수하라고 내가 이거 주문 한번 할게요. 경상남도 창녕구 은기방면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주민 여러분 아프지도 말고 오늘지도 마시고 이 모습 이대로 무병장수하옵시고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가와만사성만 이루소 천지신명 단장 된장 공장장 수사반장 최부람 나무상조시방세 보람상조시방세 요거는 딱 됐고 이제 내가 광대란 음악으로 마음을 담아서 요거 한번 두드릴게요. 혹시 오늘 오신 우리 어머님 중에 집안에 나쁜 일이 있거든 요걸로 던져보시오. 그러면 내가 요걸 딱 사진을 지고 12월 32일날 내 일본고 도쿄항에 공연하거든 그거가 다 던져볼게 나쁜 일 알았죠? 마음도 빌어. 자 광대란 음악으로 갑니다. 분단장하고 남들이야 즐거워서 껄껄 웃지만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만 나 몰래 아픈 사연 가슴에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분단장 하고 아이씨구 좋다 아이씨구 좋아 오늘의 기억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훈아 내구 주라 내구 아이씨구 근심 많은 사람에게
연기가 줄여 괴로움도 슬픔도 모두 잊어지네 호흡기랑 두둥기둥기랑 내 팔자여 오늘도 춤을 추는 나 두둥기둥기 두둥기 어린이 관계나 어린이 관계라 속이 시원하죠? 이 원래 옛날부터 이 동네가 잘 되고 그러려 하면 왜 풍물 배가 두드려져 이 시들을 많이 내야 되거든. 네, 그래요 고마워요. 네, 노래 한 곡 더 할까요? 그래도 뭐 보기보다는 폭이 괜찮죠? 혹시 이제 지금 마음속으로 빛이 넘어리들 그래도 집에 갔는데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긴다 그럴 때는 어떤 걸 하냐면은 나처럼 빨간 반스를 입고 댕기면 돼. 아, 어머니 마차 빨간 반스가 이게 재수를 부르더라고. 아유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오늘 조금 이따 노래자랑 하잖아요. 오늘 1등 노래 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노래가 1등 노래냐면 이 노래자랑은 노래 제목을 선곡을 잘해야 돼. 내 사랑 그대 그게 1등 노래야. 김용임 씨 노래 가사가 좋잖아. 죽는 날까지 같이 살아요 미쳤냐도 하고 또 살기 요게 네, 1등 노래 2등 노래는 박상철의 무조건 가사 좋잖아요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해줄 거야 짠짜라짜라짜라짠 짠짠 박수 안 치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자 노래 한곡 올리고 품바 타령 한번 할게요. 거지 왔을게. 자 이번에 고장난 벽시계 한곡 합니다. 차렷 경례 이쪽에도 경례 뒤로 돌아 경례 좋아 좋아 나를 속인 사람보다 네가 더 야속하느라 한두 번 사람 때문에 울고 나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멈추고들이 더 세월은 고장도 없네 어머니 나를 보니까 막 따먹고 싶지 아이고 저거 한번 따먹었어 아주 좋아 좋아 나를 버린 사람보다 네가 더 야속하느라 덩그럼 쫓아가다 돌아봤더니 저만큼 흘러간 세월 죽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고장난 벽시계는 또 죽었는데 요것은 고장도 없네 자녀 경례
여기도 차렷 겸내. 중간에도 차렷 겸내. 근데 그나마 가시네. 무대를 하나 갖다 줘야지. 그거 말고 의자 큰 거 의자 하나 가져온다. 비의자. 네. 그리고 있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들 이 각설이 보지만은 좀 뭔가 좀 특별한 놈이죠. 그죠? 예. 왜냐하면은 사람이 대학교를 나와야만이 이렇게 지식도 있고 인사도 참 얼마나 이쁘게 합니까? 대학교 나온 사람은 차렷 경례! 고개를 많이 숙이잖아요. 이 지금 나락도 이거만 이걸 고개를 숙여요. 사람도 똑같아. 근데 나는 요새 도시 가면 안타까워. 왜냐하면 우리 손자 손녀들 학교 갔다 오면은 어디 영어 학원, 태권도, 수학, 뭐 국어, 피아노, 딴따라 막 여섯 가지 학원 가잖아. 애들 그 교육 안 됩니다. 내가 애들 데리고 오면서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죠. 요놈이 크면은 자동으로 그렇게 해. 맞아 안 맞아? 나는 이제 대학교 나왔는데 유명한 대학교는 아니고 내가 연대 나왔습니다. 서울 연대 아닙니다. 부산에 있는 연대. 전국 화물 연대. 그리고 요 이제 우리 못난이 있잖아요. 사실 요거 내 24번째 마누라입니다. 여자를 내가 23명을 딱 같이 살아보니까 사람이 심성이 착해야 되지. 심성이 나쁘니까 안 돼요. 근데 요거는 얼굴은 또 뭐 생겨도 심성이 참 고와.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피고 집에 들어가가 여보 누워라 그러면 딱 눕는다니까. 심성이 얼마나 고운지 몰라. 사람은 고와야 돼. 그리고 내가 23번째 만으로 이혼도 했어요. 작년에. 박수 한번 주이소. 왜 이혼했냐면은 우리 마누라 바람났어. 내가 그걸 정거를 잡았잖아. 어떻게 잡았냐면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 삐삐라고. 요게 말을 알아들어요. 밥을 딱 주고 밥을 먹었냐? 왈! 얘 한 번이야. 밥 안 주고 밥 먹었냐? 왈! 왈! 얘 아니요 알아들어. 얘는 한 번 아니요 두 번. 그걸 집에 놔두고 여보 내 공연 간다 그러고 집을 비웠거든. 저녁에 딱 집 앞에 딱 지켜보니까 어떤 놈이 집에 들어가는 거야. 바로 집에 전화했지. 우리 삐삐가 딱 봤더라고. 삐삐야 아빠다. 월. 엄마 집에 있냐. 월. 엄마 혼자 있냐. 월. 월. 누가 온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만 봤잖아. 엄마 지금 남자하고 같이 있냐. 월. 같이 있대. 또 물어봐지. 엄마 지금 남자하고 방에 있냐. 월. 방에 있대. 엄마 지금 방에서 그놈하고 뭐하고 있냐 그랬더니요 사람보다 낫습니다. 엄마 지금 그는 그 남자하고 방에 뭐하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 삐삐가 이제 웃는 분들은 뭐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 전부 이혼했잖아요. 이혼하고 마지막 어떤 여자가 심승착한 우리 마누라. 예, 고맙습니다. 자, 내 나이 한 거 올리고 예, 이제 여러분 노래도 해야 되고 제가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되면 예, 공연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괜찮겠죠? 예, 자, 건강하시고 오늘 즐기십시오. 차렷 경례! 이쪽이다 경례! 이쪽이다 경례!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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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은 하나요, 요것도 하나요. 오, 그대 말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가 좋은 나인데. 잘한다. 어느 날 우연히 구석에 비춰지 내 모습을 알아보면서 세월아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가 좋은 나인데. 형님 건강하십시오. 건강이 재산입니다. 아시고 좋아 좋아.
하나요 여기도 하나요 그대 말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지금 어느 날도 아니 안 써도 되는데 누가 주신 거야 내 모습을 이거 안 줘도 돼요 이거 줄 거니까 받아라 넣을게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가 좋은 나인데 오늘 놀기가 좋은 날인데 저기요, 저기요, 인사를 받고 들어가세요. 아까 고파 뚜에서 할게요. 중전마마, 성원이 하여와 갔나오고, 오늘 밤에 꼭 임신하세요. 네. 그리고요, 우리 어머님들, 진짜 내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오늘 여기 이제 음양이요, 고양군, 우리 강석씨 아시죠? 내가 사실 강석이 동생입니다. 오늘 저 어머님 와 계시잖아. 내가 친동생이 아니고 이북동생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는 같아 근데 엄마가 틀려 아버지가 이제 딴 데 가 있는 자식이야 내가 행사 하면 오잖아요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리 어머니들 혹시나 내년에도 행사를 하면은 제가 바빠 모를 수도 있어 다른 각시들이 오잖아 어머니들 각시한테 돈 주지 마 알았지? 알았나? 그러게 돈을 누가 주냐면 조금 전에 처녀들 돈 버는 사람이 좀 우리가 받아 근데 각설이 오거든 우리 어머니들 맛있는 거 사 먹지 돈 주고 그러지 마 알았지? 예, 자 고맙습니다 저는 들어가 있다가 혹시 시간 되면 조금 이따 한 번 더 각설 때는 한번 할게요 예, 차렷 좋은 시간 되십시오 경례 저기 또 경례